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과 공동 보조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훈클럽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제야 전문가 급히 보내줘서 보고 조금은 의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따져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차별화를 당연히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 일단 젊고 13년 격차가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제 나이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협을 한 거잖아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타협한 거죠. 처음에는 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당선인 신문 때 뭐 여러 가지가 정비되기 전에 한성천 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찾아봤어요. 대안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 한성천 씨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선관위 업무를 정확히 하는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선관위를 쇄신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려줬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냥 판사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항복한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그냥 항복하신 거라고 보죠. 항복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그 항복하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누가 잡았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잡은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불의하고 타협을 안 한 겁니다. 기성 정치인과 타협하지 않았고 대충 살기를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이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고 나도 야 이거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 신발끈을 이름 조여매고 그래 하자. 그런데 이런 너무나 하늘에 이런 큰 선물이 내려온 겁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 뭡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분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해가지고 그럼 그게 대박이 된 겁니다. 뭐가 대박이 됐냐. 그 사례를 연구하니까 그동안 약간 미심쩍었던 모든 조작 사례를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앞으로 나라를 먹으려고 하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쪽이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제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욕을 뿌린 겁니다. 과욕을 뿌려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 조작질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윤 대통령의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들 논평을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실에게 투항하셨다. 항복하셨다. 대한민국 우파 정권인 우파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냥 손들었다. 야 이거는 그냥 4월 10일 총선에 그냥 나라를 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혹평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윤 대통령이 뭘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뭘 했습니까? 뜻밖의 여러분들 인물인 인유한 씨를 불러들어가 이러면 혁신위원회가 쿵짝짝짝 했지 않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핵심을 선거를 뭡니까 핵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핵심한다고 야단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대한민국은 이제 골로 가겠구나. 정치권이 완전히 뭡니까 선거 사기실에 따라 야합을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뭡니까? 아까 타협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린 365 대신은 한동훈의 실체는 더 두고 봐야 될 듯합니다. 한동훈 이름들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다음에 하더라도 한동훈이 부정선거를 언급한 자체가 엄청난 쇼킹한 뉴스란 이야기입니다. 뭐 친중이 어떻고 그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요직에 오르게 되면은 사돈 팔촌 이런 데 비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잡탕을 가지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성깔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음모론을 해가지고 뒤에 뭡니까? 아버지가 어떻고 삼촌이 어떻고 해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패듯이 패가지고 뭡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질시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한동훈 씨가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은 뭐 내면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양반이 정치권에 완전히 금기시됐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그것만 딱 보자 이야기죠. 그거는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죠. 오늘 방송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죠. 본인이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 못한다 이야기. 묻어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는치기 얽힌들 어따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얽힌 게 뭡니까? 선거 사기가 어놈이 하면 뭐하냐 이번에 내만 한번 대해먹으면 되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세력대로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야합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뭘 한 거야? 아까 타협한 거 아닙니까? 복잡한 거 다 제키고 화려한 이름 의상이나 장식물 다 제키고 그냥 홀딱 벗은 상태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타협을 하신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타협했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름들 선거 부정 일어났을 때 침묵한 겁니다. 2020년도 4.15 4월 5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여당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에 구청장 선거까지 이런 조작을 했는데도 당락을 바꿨는데 대통령이 침묵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인 김기현 씨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인 김기현 씨가 이런 울산 남구 출신이잖아요. 울산 남구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 아는데 울산 남구의 여러분들 조작값 15%를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했는데 낙선자로 만들고 미래 더블당 후보를 낙선자의 당선자를 맡은 걸 김기현 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김기현 씨가 부정성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침묵했지 않습니까? 에? 윤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침묵했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가 모르겠습니까?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한술 더 떠서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뭡니까? 선거를 위탁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거지. 나라가 뭡니까? 골로 가든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맨을 세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나와가지고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사전투표 문제 있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두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뭡니까? 그런 짓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못하잖아요. 나경원 씨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응? 정진성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설켜가지고 다 해먹는 겁니다. 국민이야 죽든 나라가 망하든 그래서 구한말 때 나라 골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공정성 문제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을 겁니다. 어떤 복을 받냐. 우파 여러분들 노선에 서 있는 시민들은 60에 70% 이상 정도가 선거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차별화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차별화가 된 거죠. 4년간의 이런 긴 여정을 선거 부정 문제와 이런 싸워오면서 거의 두 번째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언급한 거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는 그러나 지금 정치적 실세가 아니니까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런 힘은 본인이 사심을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심을 내려놓으면 잘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극찬하는 건 아니고 그 일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린 365K님은 계속 그냥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뭐 부정적으로 보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점의 문제니까.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관위 문제가 보시게 되면은 이 호스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단위에서 사전투표자수로 여러분들 세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전투표자 세는 것은 캠코더나 CCTV를 촬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은 사후적으로 수기로 된 사전투표 투표자 명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순서 온 사람들 다 이름 적고 그냥 투표 용지 받아서 그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카르텔이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아주 깊습니다. 정당 차원의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586 운동권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15 총선은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양정철 씨 그리고 이건영 씨가 여러분들 주역이었고 그러면 그 주역을 움직였던 당시의 당대표인 이하찬 씨, 원내대표인 이인영 씨,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 그다음에 윤호중 씨 사무총장을 했던 분, 그런 분들이 다 알겠죠. 선거 사기를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 씨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가 와가지고 4.15 총선 몇 달 전에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60석에서 지역구를 180석 정도 만들 모양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 기획의 이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인수는 대한민국의 한 4,400만 정도가 거의 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440만 표 곱하기 사전투표율을 몇 표를 할 건가가 결정이 되면은 얼마를 훔칠 것인가 그녀도 나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한 279만 표 정도를 훔쳤을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훔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로 사전투표율 7.5% 정도를 훔쳤습니다. 37,771표를 훔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다음 총선을 훔치게 되면 329만 표 정도를 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상정 씨한테 유시민 씨가 와가지고 몇 달 전에 160석에서 180석이라고 왜 이야기했느냐. 최종 결과 163석이었죠. 비례대표 빼고 그 이름들 이건영 씨의 보정값 도표에 그대로 100% 맞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해가지고 몇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선거인 수만 확정되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몇 표를 만들겠다만 결정되고 선거인 수 확정되고 몇 표를 만들겠다. 이건 특정 정당의 업무겠죠. 그다음 선관 이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표당 한 표를 훔칠 건지 세 표당 한 표를 훔칠 건지 네 표당 한 표를 훔칠 건지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두 표당 한 표를 훔치게 되면은 예, 조작값 기준으로 50%를 조작하는 겁니다. 세 표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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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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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하면 33% 조작값 기준으로 사전투표 추표도 기준으로 한 33%를 조작하는 겁니다. 네 표당 한 표 2020년도 4.15 총선과 같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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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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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네 표당 한 표를 훔치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하는 겁니다. 다섯 표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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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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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하면 조작값 기준으로 20%를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값이란 것은 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훔치는 기준인 거죠. 그 작업들이 모든 전산 조작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에 맞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50%는 디지털 50%는 아날로그입니다. 종이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 이 위조투표지 투입이 4박 5일 안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이미 갈 때는 예, 진짜와 가짜가 이름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를 여러분들 전자투표기를 돌리고 수개해봐야 말짱황인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선관위가 이름 하는 것이 뭐 전면 수개표 뭡니까? 예. 다 여러분들 만들어진 투표함을 가져와가지고 개함해가지고 전자투표기 통기고 그다음 수개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수검표 수개표 했는데 이제 수개표 수검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니 갖고 노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을 만들고 교육감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지금 불복을 해가지고 지역구 250석 가운데 139개 여러분들 후보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55%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걸 뭉갰지 않습니까? 3년 4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법원이 정거 보전 명령을 내리니까 지역 선관위가 뭘 만듭니까?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우잖아. 그래 화재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진짜를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투표함을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인쇄소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러면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재검표할 때 까보니까. 예? 배춧잎 사전투표지. 하살표, 붉은 하살표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이 다른, 여백 다른 투표지. 본드 붙은 투표지. 흰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 예? 회색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 예?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를 뭐 자르다가 뭐죠? 예. 종이 찌꺼기가 남은 이바리가 붙은 이름 사전투표지. 일장기 이름들 뭐 문겐 투표지. 벨 투표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이 다 덮었잖아요. 인천 연수는 누가 덮었습니까? 조재현, 천대엽, 이동은. 천대엽 씨가 이번에 법원 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이 됐죠. 민유숙 씨는 뭘 덮었습니까? 도망가버렸잖아요. 재판 못하겠다고. 비례대표, 정당대표. 3년 지났으면 뭡니까? 이 저 재판 진행하면 다 여러분들 덮은 거 아닙니까? 누가? 대법관들이. 언론들 다 덮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식자층을 다 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 건재하는 것은 희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셔서 나라가 건재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안동훈 씨가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뭐 3시간 30분 기록 채웠다고 했네요. 뭐 이제 여러분들 저 그거 할 때 딴 데는 이제 다 출근들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